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스포츠 연예사 우수입니다. 아, 텐션 좀 높여주세요. 아, 나 꼭 이거는 안 되더라고. 아, 여러분, 오늘은 프로필 촬영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,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수분 조절을 그냥 무작정? 그냥 누군가 지시해서 아니면 어디선가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저는 주고 싶어서 우수 선생님한테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. 프로필 촬영 전에 약간 수분 조절을 무턱대고 했을 경우에 그런 위험성과 수분 조절 했을 때 누구나 효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수분이에요. 그렇죠. 약 70% 이상을 네. 수분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분을 뺀다는 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애를 지금 빼낸다는 거랑 똑같아요. 사실 수분 조절이라고 하는 건 바디빌더들이 낮은 체급에서 개체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뭐 내가 다이어트를 다 했는데 74kg 정도가 된다.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거든. 내가 여기서 조금만 먹으면 근육을 좀만 빵빵하게 만들면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네. 항상 적게 네. 먹었으니까 탄수화물 조금만 더 먹으면 75kg가 돼. 그러면 75kg에서 마이너스 75에서 뛰냐 아니면 거기서 4kg를 강제로 쥐어 짜갖고 70에 개체를 한 다음에 개체하고 나서 좀 더 먹으면 74, 5로 만들 수가 있거든. 네. 그럼 무대 올라갈 때 한 체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이 테크닉인데 이걸 마치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할 때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가 되었고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죠.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디 프로필 촬영할 때 근육은 70% 이상의 물이고 네. 지방은 10%에서 13%밖에 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탈수를 시키면 쪼그라드는 건 더 쪼그라들 수 있는 건 근육이에요. 수분 조절을 한다고 체지방이 그 사이에 좀 더 달아나나요? 체지방률이 더 낮아지나요?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절대? 네,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근육의 사이즈를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을 더 부각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뭐 피부나 이런 데가 워낙 푸석푸석해지니까 네. 화장도 안 먹고 얼굴이 일단 골아버리죠? 그렇죠. 그리고 수분이 많이 빠지면 특징이 사람이 얘가 안 굴러가요, 뇌가 네. 네. 뇌가 안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멍해지고 그러면 얼굴 표정도 잘 안 지워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그러니까 촬영을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촬영을 막 5시간에서 8-9시간씩도 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끝난단 말이죠. 네. 근데 그때 잠깐을 위해서 하루를 넘게 저는 단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촬영하는 그 한두 시간에 대한 집중력을 일단 해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실제로 제가 촬영 현장에 가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수분 조절하다가 촬영 현장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가는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해졌대요. 저는 진짜 약간 충격을 먹었거든요. 좀 더 말라 보이게 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? 그건 이제 테크닉이긴 한데 네. 뭐 보통 이제 수분을 조절을 하면서 네.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서 로딩을 해서 네. 그 수분을 이제 근육 속으로 끌어당기고 네. 그 외부에 있는 수분, 세포 외에 네. 있는 수분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게 아무한테나 먹히는 방법인가요? 근육이 적은 여성분들한테 거의 효과가 없어요. 실제로 저는 제가 피트니스 대회를 한 3년 정도를 뛰었지만 단 한 번도 로딩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. 수분 조절은 뭐 전날에 조금 했고 제가 피겨 종목 나갈 땐 당연히 했지만 막 바디 프로필 지금 제가 찍을 때도 저는 전날도 그렇고 한 하루 이틀에서 일주일 가까이 식단을 조금 하는 느낌보다 조절을 해서 제 체중을 52kg의 체중에서 한 50.8에서 51.8로 한 1kg에서 1.5kg를 감량하고 가거든요. 체중 자체를 수분을 조절하고 막 로딩을 하고 막 사우나에서 가서 땀을 빼고 이런 행위는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저는 얼굴도 생기 있고 표정도 밝고 뭐 촬영에서 에너지도 있고 한데 이렇게 힘이 없이 막 이렇게 축 늘어뜨려져서 촬영할 때 집중도 못하고 막 힘들어서 조금 있으면 쓰러질 것 같고 이게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수분 조절이라는 걸 적용했을 때 좀 효과가 두각이 나타날 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체지방률 수치가 있을까요? 보통은 그래도 아무래도 체지방이 네. 진짜 많이 깎여야 돼요. 외적으로 근육이 다 섬세하게 드러날 정도로 아침에. 깎여야 네. 그래야만 수분 조절을 했을 때 그런 얇은 피부결 네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근육의 이런 매스 네.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? 남자 같은 경우는 5% 이하로 떨어져야 네. 되고요. 그렇다고 여성분들도 차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. 네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샤라고 해서 네. 근막이 네. 남자보다 좀 더 두꺼워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피하 지방층도 더 두꺼운 네. 편이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진짜 IFBB 프로 선수들 지금 네. 뛰고 있는 네. 그런 분들 정도 돼야 그런 걸 하는 거지
일반적인 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수분 조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. 저는 차라리 촬영하는 이거 대신에 전날에 식사를 좀 라이트하게 끝내요. 그 다음에 물을 벌컥벌컥만 안 마시면 되거든요. 그렇죠. 저는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죽이듯이 먹어요. 아침에도 그렇고. 그리고 촬영날 아침에 막 힘없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. 그것보다 전날에 충분히 식사를 하고,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, 공복 유산소를 그날 좀 빡세게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뭐 어깨라든지 복근 운동이라든지 힙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가는 게 어때요? 하나의 테크닉인 것 같아요.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고. 제가 실제로 체중을 1.5kg 줄이려고 했는데 막 촬영날 아침에 52예요. 그럼 저는 아침에 유산소 운동하면 한 300g 이상 빠지거든요. 그대로 가면은 평소에 제가 촬영하는 그런 몸이 바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잖아요, 수분 조절이. 그래서 안 했으면 하는 거고. 수분 조절하고 나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? 일단은 탈수 현상이 심하니까. 네, 네. 탈수가 심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혈압 조절 기전에 네.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훅 쓰러지죠, 그냥? 그렇죠. 훅 쓰러지는 현상도 생기고 저혈당 떨어지는 경우도 같이 네. 이제 같이 네. 엮이니까. 그래서 이런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가 워낙 커지기 네.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럼 뭐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런 거잖아요. 우리 근육의 크기를 보면은 상체는 어차피 흉곽, 이 네. 늑골 위에 가슴 근육이랑 등 근육이랑 덮여 네. 있는 거고, 밑에는 대퇴골 뼈다구에다가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네. 하지의 근육이 되게 크고 많거든요. 상지는 사실 근육이라봐야 별거 없어요. 특히 네. 여성분들은 네. 더 승모근이나 이런 근육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 크지가 않은데 그 근육에 물 뺐다가 넣어봐야 얼마나 커지겠어요. 그러면 가뜩이나 하체는 굵어 보이고 네. 상체는 얇아서 사실 밸런스가 좀 깨지고, 근데 상체만 더 말라지는 거죠. 다리만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네. 수분 조절하면 다리만 더 두꺼워지는 거지. 프로필 촬영 자체를 너무 하드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충분히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는 정도로 저는 좀 기준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함께 알려드렸는데 한번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선택을 하셔야 돼요. 어쨌거나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그런 프로필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. 우리 우수 선생님이 계시는 피톨로지, 영양 쪽이나 그런 생리학, 그 다음에 운동,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많은 정보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